길베기 농부가 이번에는 골파 씨앗을 캐내는 모습을 한번 잠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골파에도 사실은 우리는 심고 나면 거름을 준다, 물을 준다, 관리를 잘 한다, 어쩌나 저쩌나 얘기를 하지만 지금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산더미 같이 자라는 이 파들도 생명력이 강합니다. 가만히 두면 둘수록 자연과 싸우느라 자기가 살아남기 위하여 자생력을 갖기 위하여 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보시겠습니다. 캐낸 파 모습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런 덩어리를 사실 많이 보신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씨앗을 보시게 되면 이 덩어리가 아주 많이들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조금 이따 다시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캐놓은 거를 캐서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파의 모습을 보세요. 가까이서 한번 좀 가까이서 한번 보여주세요. 이 파를 보게 되면 굉장히 부실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런데 한번 씨를 한번 캐볼게요. 보시면 보세요. 자, 이렇게 부실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아주 튼실하고 씨앗이 굵고 좋습니다. 그냥 옆편에 있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부실한 것 같지만 우리가 영양분을 주지 않고 해도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생력을 갖기 위하여 이렇게 돌덩이 같이 크게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보세요.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큽니다. 지금 또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그래서 꼭 우리가 거름을 준다, 비료를 준다, 물을 준다 하고 관리를 특별하게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자연은 이렇게 튼실하게 우리들에게 먹거리를 선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부하는 척에서 관리를 안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나하나 지금 조금 전에 보신 대로 이렇게 부실한 것 같지만은 부실하지 않고 튼실하게 이렇게 많이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파를 재배하실 때 너무 인공적으로 재배하려 하지 마시고 자연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방치를 하다 보면 꿀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납니다. 그러면 한 번씩 와서 이렇게 뭐 이걸 사실 제초제를 쳐가지고 풀을 다 죽이고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뜯어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 달팽이나 지렁이들이 스물스물 기어 다닙니다. 지금 이런 곳에. 그래서 이렇게 풀을 뽑아서 정리를 하면서 지금 이것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충분히 우리가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나가시는 분들은 말이 많죠. 뭐 풀을 뽑아라, 뭐 이렇게 관리하려면은 뭐 놔둬라, 뭐 별 소리 다 하지만 그래도 이 자연은 제가 그대로 자연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것을 알고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러니 자기 몸체를 키우고 우리들에게 파를 캐니까 파 향이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파보다 향이 몇 배나 더 진합니다. 다시 한번 또 캐볼게요. 한번 더 보여드려 볼게요. 자, 한번 또 볼게요. 자,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자, 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보시면 뭐 이거 뭐 보물 덩어리지 이게 뭐 아유 뭐 이런 종자를 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이렇게 지금 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튼실하게 자라는데 이런 데다가 뭐 걸음을 하니 어쩌니 그렇게 꼭 줄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지금 보세요. 계속해서 뭐 이게 한두 뿌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 다가 이렇게 캐면을 캘수록 전부 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세요. 전부 다 이게 봐요. 지렁이가 살아도 따라 나오잖아요. 이렇게 지렁이 그 지렁이가 나와야지 땅이 살아있는 곳이에요. 여기 자, 이리 보세요. 전부 다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이런 게 보물 아닌가요? 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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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을 씁니다. 아, 힘드네, 힘들어. 아, 힘들어. 아,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데. 아유, 힘들어. 자, 저는 이 캐서 이것을 관리할 때 대부분은 이 쪽파를 묶어서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곳에서 말려서 종자를 만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보시면 이 채로 묶어서 말린다면 통풍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종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썩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뜯어서 밑에 있는 흙을 빼내고 뿌리째 뿌리째 해서 이렇게 말리려고 하나씩 하나씩 잡아 뜯어 놓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썩지 않고 종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꼭 보실 때 누구는 이렇게 하더라 하는 그게 정답은 없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고 내가 이런 상황이 아 이거는 도저히 종근이 너무나 커서 그냥 말리면 종근 역할을 못 하겠다 하면 이렇게 떼 가지고 말려서 둬야지만이 그 다음에 종근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것 한번 보시겠습니다. 엄청나게 크죠. 이대로 말리면 통풍이 되지 않으니까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뿌리를 다 뜯어서 흙을 다 빼내고 이렇게 해서 그늘에서 통풍이 잘 되게끔 해서 말려서 다음에 종근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려서 종근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골파의 종근을 만드는 캐는 시기를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골은 그렇습니다. 뭐 언제 한다 뭐 이런 것이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옆집에 눈치를 보니까 골파 종근을 캡니다. 그러면 나도 밭에 가서 캐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겠죠. 그럼 제가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를 보시면 파가 이 위에 줄기가 히덕거리한 게 힘이 없습니다. 그럼 힘이 없다는 얘기는 이제는 윗부분을 키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밑에 씨앗을 만들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됐을 때 좀 이제 캐내면 됩니다. 그런데 캐낼 때도 우리가 토양의 수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도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다 해서 지금 캐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온 다음에 땅이 지른 상태에서 캐게 되면 흙을 떨어낼 수가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기 전에 그럴 때 딱 캐는 것이 적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리듯이 뭐 옆집에서 하니까 나도 따라 할래 따라쟁이 하지 마시고 내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봐서 아 이 정도 자랐으니까 이제는 종근을 만들 때가 됐구나 하고 이런 것을 기억에 두셨다가 다음에 파를 키우면서 쪽파를 이렇게 키워야지만이 만난 쪽파를 키우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남에 의한 것보다 독자적으로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종근을 다시 한번 뽑으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뭐 비료라든가 거름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주지 않고 또 거기다가 풀까지도 뽑아주지도 않다 보니까 이렇게 종근이 이렇게 꼭 돌덩이 같이 큽니다. 딱딱한 게 전부 다 알들이 지금 보세요. 지금 나오는 것들마다 전부 다. 그래서 이 종근은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이렇게 안 키우고 우리가 너무 안락하게 키우다 보면 얘네들이 이렇게 뿌리가 특히 파를 씨를 뿌리를 보세요. 뿌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악랄하게 뿌리를 뻗었지 않습니까? 이거 봐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캐는 데마다 뿌리가 이렇게 흰 뿌리가 하얀 팥뿌리가 이렇게 뭐 영양분을 공급 안 하니까 자기가 뿌리를 내려서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서
달려 살아야 되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좀 보세요. 이렇게 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풀하고 경합을 하면서 자라야 되니까 이렇게 씨앗이 요렇게만 잘라놓으면 돼요.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만. 그러면 요거 요건 그대로 마르면 요런 건 요렇게 요렇게 털어서 요대로 잘라서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에 벌써 들목이 모기들이 난리입니다. 난리. 자기들도 먹고 살아보려고. 아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 일하기가 모기까지도 또 기승을 하니까. 지금 또 보겠습니다. 아유 보물 보물. 우와. 또 보물. 이거 뭐 다 보물 덩어리. 보물 보물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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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어리. 아, 뭐, 뭐. 아, 그냥 다 뿌리가 이게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걸 이대로 말린다 마를 수가 없겠죠. 이걸 묶어서 말린다 한들 이게 뿌리가 흙을 털어야지 털지 않고는 안 되는데 이렇게 다 뜯어야 되겠죠. 이거를 뜯어야지만이 뿌리에 흙이 없어야지만이 썩지 않고 그늘에서 말려야지만이 제대로 종근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대로 가위로 똑 자르고 그 다음 밑부분을 탁탁 털어서 말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또 가위로 똑똑똑똑 자르고 그 다음 밑을 뜯어내면 되겠죠. 일할 때. 자, 이렇게 톡 자르고 이렇게 가위로 톡 자르고. 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 줄에서 캐낸 쪽파의 종근입니다. 오늘 종근을 만드는 것이 이만큼입니다. 지금 바구니마다 이렇게 늘려 있는 것을 그늘에다가 햇볕이 잘 들게끔 해서 바짝 말려서 뒀다가 다시 가을에 다시 파종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 힘들었네요. 자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 철이 쪽파 종근 만드는 시기니까 때를 놓치지 말고 빨리 빨랑 작업해서 맛있는 쪽파를 키워서 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